오른쪽에 휴게소 들어가는 차도 있고요. 나는 4차로 쭉 갈 거예요. 저 3차로 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오더니, 깜빡이 들어오더니, 이런, 멈추네요. 아이, 참나. 저 차도 나처럼 오른쪽으로 가려나 생각했는데, 비가 와 속도는 높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 차 대각선으로 들어가려다가 대각선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깜빡이 켜고 오다가 여기에서 앞에 차도 제대로 못 가고 요 차도 못 가고 그리고 또 블박차 옆에 있는 차 요 차도 양보를 안 해주고 그래 이 차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 자리에 뜸 멈춰버리네요. 대각선 변경하는 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블박차가 길이 미끄럽고 그리고 좀 더 있으면 이제 톨게이트 나오니까 속도를 줄여서 큰 사고 없었지 만약에 세게 달려오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4차로에 덤프 또는 트레일러가 달려오고 있었다 그러면 저렇게 멈추면 진짜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번 사고 앞차 운전자는 왜 뒤에서 들이받아요? 앞차 보험사는 불박차 100%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블박차 100%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의 90%는 앞차가 더 잘못이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4% 있습니다. 블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블박차 100%? 이거는 아니죠. 저기 멈추면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누가 골탕 먹었어요? 10%는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차가 쭉 잘 가요. 잘 가다가 여기서 깜빡이 켜요. 그리고 오다가 들어오자마자 슬그머니 멈추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블박차도 시속 60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들어오면서 몇 초 만에 하나 둘 꽝 3초가 채 안 걸려요. 블박차 골탕 먹었죠. 예, 앞차 깜빡이 켰지만 차로 변경하다 탁 멈췄어요. 앞차 잘못이 또 크다는 의견입니다. 앞차 70, 적어도 60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험사 보고 소송하라 그러세요. 근데 문제는요. 앞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 접수하면은 경찰은 이미 바퀴네 개 다 들어왔네요. 앞뒤 관계예요. 그러면서 블박차를 가해 차량할 가능성은 있어요. 예, 조사관들 그렇게 하는 조사관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차 운전자도요. 제대로 된 조사관 만나면은 앞차가 가해 차량이에요. 제가 현직 조사관 몇 분한테 이 영상 보여주고 의견 물어봤더니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세 분 모두 다 앞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면 앞차가 가해 차량이에요. 옛날 지침, 앞뒤 관계, 바퀴 네 개 다 돌아왔으면 앞뒤 관계다? 그런 조사관 만나면은 뒷차를 가해 차량을 해요. 합리적인 조사관 만날까요? 아니면은 옛날 관행에 얽매인 조사관 만날까요? 앞차 운전자도 함부로 경찰에 접수하기 어려울 겁니다. 경찰에 접수하지 마시고요. 보험사끼리 소송 가보세요. 분심이 거치지 말고 법원에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